자, 이 민주당 이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사이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최종 후보로 선출되기 위해서 지금 막바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요. 누가 과연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될지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당심 50% 그리고 민심 50%의 선택을 받는 후보, 과연 누가 될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당심이나 민심은 똑같다고 봅니다. 다만 그 민심 중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이냐, 정권의 연장을 바라는 민심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과 또 정권 교체를 하려는 우리 당의 당심과 그게 뭐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정권 교체의 키는 2030 중도층 호남이 쥐고 있습니다. 반문 직결의 분들 정권 교체 안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는 본선 이기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딱 일주일 남은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을 묻는 여론조사에서요. 홍준표 후보가 38.2%, 윤석열 후보가 33.1%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홍 후보가 34.5%,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55.6%로 윤 후보가 과반을 넘었고요. 이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45.1%,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9.3%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을 잘한다라고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43.9%가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자, 당심에서는 확실히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고 전체 응답자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민주당 지지층 결과가 전체 평균 결과보다 높다라는 점은 글쎄요, 이건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사람들이 답을 할 때는 홍준표 후보를 찍는군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를 싫어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선택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더 좋아한다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제가 좋아한다고 표현했으니까 뭐 민주당 지지층이 홍준표 후보를 좋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두 사람 중에 굳이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 행적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해요. 현 정부가 각을 세우는 모습이라든지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됐지만 어쨌든 이제 현 정부의 각을 세우고 나와서 야권의 후보로 출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다 윤석열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를 더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그 사람을 선택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것 그럼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나온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층들은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투표할 때는 전부 다 이제 이재명 후보 쪽으로 다 가야 될 본선에 차례인가요? 만약에 본선에 간다면 그렇게 갈 그렇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저 전체 내용 중에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표현됐지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분들이 중도층도 있을 수 있으니까 100%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윤석열 후보 측과 홍준표 후보 측의 신경전도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을 포함해서 윤석열 캠프의 다수 현직 전직 의원들이 합류를 했는데, 자, 홍준표 후보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다라고 평가절하를 했었죠. 그러자 하태경 의원이요,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저보고도 오라 그랬잖아요. 공개 뭐 구애 같은 게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캠프로 들어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뭐홍 후보 쪽으로 들어가면 개혁 세력이 되고 제가 윤 캠프 쪽으로 들어가면 낡은 세력이 되고 거짓말입니다. 아마 하태경 의원이 이런 말한 일이 있었걸요. 모두들 전화 오는데 한 군데서는 안 왔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한 군데가 우리입니다. 여명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대로 모든 사람을 봤지만은 주사파 출신은 안 봤습니다. 자,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캠프에서도 공개 구애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자 홍 후보는 거짓말이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홍 후보가 하태경 의원이 대학 시절 전대협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점을 꼬집어서 주사파 출신 정치인은 영입 대상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그러자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홍 후보야말로 술 먹고 주사를 부리는 주사파가 아니냐 하면서 하태경 의원이 주사파의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을 또 해서 받아쳤습니다. 홍 후보와 하 의원이 때 아닌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 같지는 않은데 누구 하나는 거짓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지금 네. 윤석열 후보 캠프와 홍준표 후보 캠프 간에는 지금 일주일간 네.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하태경 공동선대위원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가만히 있으면 네. 홍준표 후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네. 아니 저쪽에서도 오라고 해놓고서 저거 지금 갑자기 비판을 구태정치라고 좀 이상하지 않아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홍준표 후보도 바로 받아친 것 같고 네. 이에 대해서 하태경 또 선대위원장이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 주사파는 내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인데 술 먹고 주사 부리는 주사파다 이렇게 지금 맞받아쳤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저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건 괜찮지만 다음 주 금요일 날 누군가가 한 명은 네. 대선 후보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될 텐데 네. 그 이후에 정말 진정한 원팀이 되려면 네. 좀 이런 정도의 좀 소위 좀 약간 심한 신경전은 네. 양쪽 다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하태경 의원이 윤 캠프로 들어가면서 네. 싸울 때 네. 윤 후보가 직접 안 나서도 이제 안 되는 나서도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이 대신 나가서 그러니까요. 이 싸우니까 윤석열 후보가 약간 그랬잖아요. 한 발 물러나일 수 네. 있는 그런 그렇죠. 여유가 좀 생긴 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 하태경 의원 네, 네. 토론이 때도 원래 네, 그렇죠. 하태경 후보가 집요하게 예, 홍준표 후보 저격수 역할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자, 하태경 의원은요.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분명히 공개 구애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을 향한 홍 후보의 과거 발언도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 떨어졌어. 그 친구들 올라오면 대신 사간 토론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친을 보고 오다가 차 속에서 하태경이 떨어졌다 그러게 된다. 아이고 막 묵은 체정이 숨이. 정권 교체의 뜻을 같이 한다면 어떤 분도 사양하지 않습니다. 장재훈 의원도 받아줍니다. 그럼 혹시 하태경 의원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온다면. 자,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8일 토론회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어깨를 툭 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 홍준표 후보가 뒤늦게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 전체를 위해서 웃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후 5시부터는 저희 채널 A를 통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의 마지막 맞수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 대 원희룡 후보, 또 홍준표 후보 대 유승민 후보가 맞붙게 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도 경선 후에 원팀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토론회에서 너무 감정적인 모습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백성문 변호사께서 그 점을 아주 네. 지적을 해줬는데 오늘 맞수 토론이 아마 마지막이니까 네. 제대로 맞붙게 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원팀을 생각해서 좀 누그러뜨릴지 근데 아마 마지막이니까 더 세게 갈 것 같아요. 저는 저번 TV 토론부터 확실히 톤다운이 좀 됐어요. 후보들이.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후보들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물론 치열하되 네. 인신공격이나 네. 뭐 그런 것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아. 그리고 오늘 이제 토론의 이게 마수 토론 대상자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원희룡 후보와 윤석열 후보 붙을 때는 그런 센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 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간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게 좀 관심사인데요. 네. 확실히 이 전보다는 톤다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후 5시부터 저희 채널A 주관으로 이 토론회가 방송되는데요. 마수 토론 마지막 토론회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동시에 생중계되니까 집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또 밖에서 유튜브로도 또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